소리 없이 찾아와 평생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 대체 이 당뇨는 어떤 병일까요? 당뇨라는 거는 이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과다하게 농축이 돼서 여러 가지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당뇨병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눈이나 콩팥이나 신경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혈관의 합병증을 만드는 게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를 극복한 사람들은 없을까요? 제작진은 경기도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안녕하세요. 당뇨 17년 차 김성찬 씨입니다. 맛있는 식사가 끝나고 찾아온 티타임. 귀하게 준비한 녹차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순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찬 씨가 당뇨를 이겨낸 또 다른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한테는 채식도 약이고요. 녹차도 약이고 등산도 다 약입니다. 저한테는. 예.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재료가 떨어져서 내지 못했는데 산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산이야? 이게 바로 산약입니다. 아, 마. 마가 바로 산약이었군요. 예전에 이 중국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병사들이 이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요. 1년 넘게 이 식물을 먹으면서 좀 버텼다고 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식물이 이 뿌리도 굵고 맛도 달아서 이 병사들이 잘 버텼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마였거든요. 근데 이 마를 산에서 우연히 만났다 해서 원래는 산우라고 불렀었는데 요 약을 보약으로서 이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너무 참 좋은 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에서 나는 보약이다 해서 산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작진은 산약을 직접 재배한다는 한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마는 원래 산에서 자라는 뿌리 식물이었지만 약효가 다양하고 뛰어나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마를 키우고 있는 한 농부를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 재배 10년 차 김현동 씨입니다. 저희 마 찾으러 왔는데 맞게 찾아온 건가요? 예,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곳이 안동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마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단마가 재배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아직 수확철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는 자라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특성 때문에 하나를 캘 때도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예, 이것이 여기서 재배되고 있는 단마입니다. 산에서 자란 마보다 더 둥글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초록색 잎이 노랗게 이제 단풍이 들 때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경이 이제 수확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략 한 80% 정도 자란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에는 이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이 유명한데요. 뮤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내지는 생명체 내에 여러 가지 연결 부분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를 드시게 되면 뮤신에 의한 위장 보호 효과라든가 또 뮤신 자체가 갖고 있는 특정한 면역 증강 활성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또 추가적으로 마에는 상당량의 사포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포닌들 성분들이 당뇨라든가 또는 뭐 골다공증이라든가 또는 암세포 생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은 학계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